안녕. 목소리가 갑자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아 정말 더워요.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미친 듯이 더울 수가 있는 거죠? 여름은 여름답게 매우 무덥고 겨울은 겨울답게 매우 무섭게 추운 그런 아주 양극적인 사계절이 원래 뚜렷한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아주 그런 환상적이고 기적적인 날씨로 버려버렸답니다. 아 지구 온난화가 발생시킨 하나의 패단이겠죠. 자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제 채널에서 이 NF 소나타 영상 역주행하시면 매우 많은 양 질에 양은 많지만 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 쪽으로 성숙한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과 그냥 양 많은 양의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NF 소나타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지금 요 차량의 집중적인 포커스는 바로 요 기어 변속기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좀 짧게 촬영을 진행하고 갈게요. 보통 평상시는 한 20분에서 30분 내외 영상을 유지하곤 했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10분 미만으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요. 더워서 못 지키겠어 진짜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저 하이라이트 저 2단아 저에게 굉장히 아픈 기억과 쓰라림의 상처를 남겼던 이 세라토 개인분과 네고시에이션 즉 네고 끝에 네고시에이션이랑 협상이랑 네고랑 비슷한데 단어가 네고 끝에 결국에 이 차량을 매집을 하긴 했지만 아픈 기억이 많은 쓰라린 상처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패배라고 할 수 있는 승리했지만 결론은 패배인 그런 세라토를 잠시 후에 좀 길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F 소나타 제 채널에서 역주행 가시면 많이 있어요. 그 차량들을 통해 가지고 사고 유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시설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간략하게 2007년 현대자동차 NF 소나타 변속기 수동 차량 저와 함께 설렁설렁 대충 그냥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있죠. 다 보인다. 자 자, 야 이렇게 생겼구나. 야, NF 소나타가 이렇게 생겼어. 어우 이 전면에 열기가 한가득인데. 자 조만간에 제가 한번 실험적인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본네트 위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차실 보고 남았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차량 지금 이 본네트 위에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여러분 익어요 진짜. 여러분 안 익을 것 같죠? 진짜 익을 것 같아요. 지글지글 익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데 엄청나다고요 온도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계란 뭐 익히는 영상 여러가지 실험 영상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봐. 가만히 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가야지. 자 저쪽에서 나무 냄새 맡고 나무에 있는 곳으로 가라 친구야. 안녕. 자 여러분들 애벌레 막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애벌레 저 털 끝에는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안 좋게 하는 무슨 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보는 것 자체가 송충이는 뭔가 혐오스럽죠. 이렇게 저는 특수 장갑을 3M 장갑을 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만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쭉 훑어볼게요. 뭐 볼 거 없어요. NF 소나타 아유 볼 거 없다. 여기 군데군데 여기 녹물이 있네. 자 녹물이죠. 녹물이 살짝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왜 발생되는지 아세요? 이 도 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뿅! 어때요 여러분 적어가죠? 저는 단연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이상하게 보식도 없는데 왜 여기 이렇게 노란 국물 같은 게 떨어져 있어? 누가 여기다 쉬하고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 도우 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식으로 해놔가지고 어차피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쪽으로 물이 떨어진다고요. 물이 고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물이 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부식이 발생된 녹물이 차대에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이거 안 지워져요. 아쉽지만 여러분들 이거 지우려고 막 노력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컴파운드로 굉장히 강한 힘을 이용해가지고 지워야 되는데 사실 이런 녹물들 지우기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슬슬 발생이 될 때 이미 제거 작업을 많이 실시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데 지금 부식난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실리콘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더 이상 부식이 나지 않게끔 혹은 부식이 난 부분을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싹 마감을 해놓는 게 이런 흔적들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동 변속기 이 연골 브레이커 이 나의 연골을 20대 나의 연골을 안 사간 저 수동 차량 저 예전에 내가 저 수동 차량이었거든요. 아 저는 너무 싫어요. 지금 일상에서 혹은
각종 직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동 차량을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이로움과 다시 한번 그들의 건강을 그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거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악당과 비운의 여러 가지 몹쓸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그분들의 안위와 안전과 건강을 우리가 기원해 드리자고요. 자, 뭐 뒤쪽에 부식이 살짝 있네요. 군데군데 부식이 발생이 됐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도장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울룩불룩 튀어나온 거 볼 수가 있어요. 아우 덥다. 어우 덥다는 말이 절로 나와. 어우 죽겠어. 자 여러분 신기하게 요거 한번 마저 보고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 NF 소나타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 부식 난 이 형세가 전형적인 NF 소나타의 고질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부 부식 한번 볼게요. 하부 부식. 오 얘 뭐지? 왜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지? 언더코팅을 잘았나? 잠시만요. 아 언더코팅이 발라져 있네요. 그쵸?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살짝밖에 안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주분께서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언더코팅을 쭉쭉쭉쭉 발라놓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 언더코팅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 좋지 않았는데 요즘 언더코팅제들은 굉장히 보기에도 깔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살짝 안정감은 없어요.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느낌? 그런 게 강한데 요즘 언더코팅들은 대부분 깔끔한 인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신차를 산다고 하면 언더코팅은 반드시 덕지덕지 초발초발 칠할 거예요. 야 이거 뭐 이제 벌써 끝났네 NF 소나타. 자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자 지금 7회 촬영이 언제까지 진행됐지? 약 6분의 촬영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한 3분만 더 보자고요. 궁금한데. 자 잠시 후에 저 수동 변속기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본네트 열어서 여기저기 요소요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열아 홍두깨.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중고차 수출 박충기의 정신상태도 점점점 시들어가고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휠하우스의 뭐지? 뭐 이런 것들 알 수 없는 도장 벗겨짐이 발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는 뭐냐?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 친구죠?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도장이 벗겨지면서 그 위에 부식이 타오른 걸 볼 수가 있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것들. 뭔가 1%가 부족해요. 항상. 국산차들은 뭔가 1%가 부족한 느낌? 물론 제가 국산차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차들을 보면 뭔가 항상 1%씩 부족하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전면부 보네트 스티커 있는 거 보니까 이 차량은 오리지널 보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라고 접근을 한번 해보기 전에 귀찮다 제 다른 영상 역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군데군데 부식 여기도 부식 부식이가 군데군데 잠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런 부식이가 바로 이 좋은 NF 소나타의 그 미숙한 1%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먹혀짐은 제 다른 영상 역주행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광고도 한 번씩 클릭해서 보시면 더욱 좋겠죠. 자 후면부 트렁크 열어서 이사님 안녕하세요. 자 트렁크 열어서 후미 쪽 사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미 쪽에 어떤 형태의 사고가 있을지 호이호이 봤나요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시 너무 빨랐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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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봤나요? 자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자 오른쪽 그리고 다시 왼쪽. 야 이거 너무 미쳐가는 거 아니야? 자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후미 쪽에 절단이 되어 있는 절단 차량이고요. 그 절단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지 지금서부터 제가 중고차 수출 박중기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스팟 자국이 스팟 자국 저기도 스팟 자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팟 자국은 동글동글한 이런 거죠. 로봇들이 찍어낸 기계적인 자국 이걸 스팟이라 그러고요. 그 위에 실리콘이 이쁘게 잘 발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발려 깜짝 놀라. 가끔씩 저 크레인이죠? 저 크레인에서 사람이 공중부양하는 아주 놀랍고도 신기한 경험을 가끔씩 저는 한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스팟 자국이 없죠? 스팟 자국이 없고, 왜 이러지? 실리콘이 여기서부터 없어졌어요. 끊어졌죠? 자, 여기는 실리콘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자로 자리 있습니다. 아주 올곧하고 완벽한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 어떤가요? 어, 뭔가 이상한데? 어, 왜 실리콘이 왜, 어, 여기까지는 있다가 왜 여기까지는 없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 친구는 어떤 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판금하고 도장하고 수리를 한 상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장의 흔적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라이트 위에 이렇게 페인팅이 묻어 있죠. 하얗게 묻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 라이트를 탈거하지 않은 채 이 작업자가 그대로 이 상태에서 마스킹 후에 이렇게 도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트에 미세하게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쉽죠? 단순합니다. 스팟 자국을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실리콘을 확인 후에 아 반대편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는 이상한데? 라고 물론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딱 이 영상 한 편을 보고서 아 이거 사고차 무사고차를 알기에는 약간의 무리일 수가 있어요. 물론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당연히 알아챌 수가 있죠. 하지만 눈썰미가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영상을 두 편, 세 편, 네 편 한 여섯 편만 보면 여러분들도 사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확신합니다. 자, 어떤가요? 용접 자국이 있죠. 용접 자국 있고요. 용접 자국 있고 여기 미세하게 보면 그라인더 자국도 있습니다. 쇠와 쇠판의 경계면에도 살짝 뭔가 이상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의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면 쪽 깔끔하죠.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원형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한 작업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말끔하고 완벽한 상태네요. 이런 실리콘, 이런 실리콘의 상태를 보세요. 이런 실리콘의 상태, 만약에 사고가 나 있다 그러면 이 실리콘을 막 덕지덕지 미친 듯이 발라놓고 여기를 뭐 망치질로 막 두둥겨놔요. 왜냐,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치질로 막 두드려놓고 뭔가 용접을 해놓고 그에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놨다면 그 차량은 사고차 라고 빠르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데도 아우 미숙한 1% 그쵸? 군데군데 보게 되면 보시기 사실 안타깝긴 해요. 자,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친구야 안녕, 너 누구야? 얘 나르는 애네? 헬리콥터 기능인데. 자, 이 뒤 커터 패널이 잘리게 되면 반드시 이 C필라도 제가 확인을 하라고 예전에 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여기 뒤 텐더 쪽이 잘리게 되면 반드시 여기 C필러를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면 사고가 이렇게 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같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수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같이 잘라요. 자, 그 형태 보도록 할게요. 정말 여기만 잘려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만 살짝 미세하게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여기까지 잘려있다 그러면 이 차량이 측면에서 거대하게 부딪힌 사고인 거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뜯어볼게요. 어? 말끔하죠? 자, 스팟 그렇죠. 여러가지 다양한 스팟 자국을 통해가지고 아 이 차량은 뒤쪽 후미 쪽에는 사고가 살짝 있었지만 측면 쪽에는 사고가 전혀 없는 아주 간단하고 비교적 양호한 접촉 상태의 사고가 났었구나라고 우리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탑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워서 일단 탑승을 하자. 자, 탑승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우, 더워요. 자, 시동 한번 걸고. 자, 일단 문 좀 열고. 야, 여기서 용광로에 열기가 느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철소나 아니면 유리 가공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혹은 찜질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그분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요. 항상 건강에 유념하셔가지고요. 건강 잃지 않게 우리가 작은 마음 모아 하나하나가 큰 나비 효과가 되듯이 그분들에게 약간의 기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기어 중립,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기어 중립, 그 다음에 클러치 밟아주고 기어 온. 이렇게 하면 에어컨을 좀 틀도록 할게요. 자, 에어컨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우, 덥다. 여러분 어디 피서 안 갑니까? 피서 안 가세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혹서기를 피할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물이죠. 물. 저 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 속에서 수영 치는 거. 물론 개염이긴 한데 수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빨리 이 무더위를 피해가지고 산속 혹은 물 속으로 자신의 육체를 정화시키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조수석에 이 NF 매뉴얼은 제가 이미 탈착을 했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사은품으로 드릴 거고요. 자, 조수석 에어백 배치되어 있고 운전석도 에어백이 있네요. 자, 크락션 한번 올려볼게요. 빵빵 놀러가자 놀러가자 놀러가자라는 소리를 들리고요. 자, 이번 주말을 기해가지고 어디 좀 시원한 곳으로 놀러가고 싶은데 역시 세상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이고 내일 상황을 보고서 어디 좀 시원한 곳으로 놀러가도록 해야겠어요. 덥다. 정말 덥고 미친 듯이 덥고 아주 덥고 매우 덥고 와, 정말 환상적으로 더운 그런 미친 날씨네요. 용돈이 히뿅 없네. 비상금이 히뿅 없다. 시가 2,500만원짜리 샤넬 선글라스 그 없겠지. 그렇지, 없어요. 없어. 자, 수동 변속기 굉장히 간단해요. 기기가 할 수 있는 걸 이제 우리는 오른손과 왼발 클러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동을 시키게 되겠죠. 앞에 리버스 당기는 거예요. 당겨가지고 1단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후진. 자, 가볼게요. 후진 뒤로 가죠. 살짝 가죠. 그 다음에 정추구 1단, 그냥 1단, 다시 앞으로 가죠. 요런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우리가 쓰기에는 간단한 구조지만 이거를 설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기술력과 많은 공이 들였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못 해보겠어요. 왜냐, 귀찮으니까.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시동 끄고요. 약간 약간 없어 보이는, 자, NF 소나타 초기형은 여기 센터페시아가 너무 좀 이상해. 이제 그 저거 트랜스폼으로 가면은 여기가 많이 바뀌어서 되게 이쁜데 이 초창기 NF 소나타는 별로예요. 이 센터페시아 부분이 별로.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기가 너무 또 길어졌네. 한번 영상에 심취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시간 억제를 못 하겠어요. 아, 진짜 이것도 직업병이야.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는 이제 이 차량을 마무리하고 저 뒤에 있는 애증의 세라토 진행을 바로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긍정의 힘을 드리는데 왜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시지 않나요? 물론 몇몇 분들이 많이 주시고 계신데 더 큰 사랑과 더 큰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많이 알려주세요. 자,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이 무더운 여름 폭염 속에서도 항상 제가 힘을 잃지 않고 긍정의 의지를 놓지 않는 건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오빠, 동생, 삼촌, 할아버지,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